결혼하더니 더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났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한 달 났어요. 주변에 선배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요즘에 공감하고 있는 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도 응원을 해주러 같이 와 있기도 하고 평소에 노래만 집중할 수 있게끔 거의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지 않게끔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사랑해. 제가 신곡 아직 발매 전에 미리 이렇게 선공개하는 방송 무대 오늘 처음인데요. 여러분들께 임재한표 느낌의 성인 가요, 감성 발라드가 어떤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힘겨운이라면 차라리